제15회 진라이브 케이블 TV기 서울시 초등학교 야구대회 9월 4일 경기 결과입니다. 4일에 있었던 수유와 상일의 경기는 수유가 상일을 10대 3으로 제압했습니다. 인원과 화곡의 경기에선 양팀 모두 6회까지 4점씩을 내며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학동과 도신의 경기는 학동이 7대 0으로 도신을 이겼고, 포니와 고명의 경기는 고명이 압도적인 경기를 펼치며 포니를 8대 0으로 제압했습니다.